방송 어린이 채널입니다. 언니 진행을 맡은 황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리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릿푸릿 실록의 계절입니다. 따사로운 해석과 초록잎이 제법 무성해진 나무들은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특히 여름은 자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에 좋은 계절인데요. 그럼요.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단비를 뿌려주는 하늘, 달콤하고 맛있는 제철 과일들을 마음껏 베풀어주는 땅,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계절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얼마 전 아리랑 글쓰로 데뷔하면서 연변 아리랑과 10비밀이라는 노래로 신곡을 발표한 연변이 떠오르는 샛별, 바로 중국 들림성 김나영, 김다영 어린이입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서로서로 피아노를 쳐주면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리랑 걸스로 데뷔하면서 연변 아리랑과 쉿 비밀이라는 노래로 신곡을 발표한 연변에 떠오르는 샛별, 바로 연계시 연신수학교 3학년 1반의 김나영, 김다영 어린이입니다. 지난해 11월 연계 예봉예술중심에서 실시했던 오디션에서 꼬마 가수로 발탁되어 2019년 벽두에 연변 아리랑과 쉿 비밀이라는 신곡을 발표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국 작곡가 정원수 선생님은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하는 노래는 많지만 현대 감각의 노래가 없는 것에 착안하여 1절은 왈츠로, 2절은 댄스 비트로 리듬이 변하는 음악을 만들어 감성과 율동을 함께 가미한 곡으로 연변 아리랑을 지어주셨대요. 이번 노래 음반 중에서 연변 아리랑의 야외 촬영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이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앙 텔레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제 방학에 해외 공연을 하며 아름다운 우리 연변을 널리 자랑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도전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이쁘고 발음도 똑똑하기에 노래를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노래 연습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는 쌍둥이 자매. 어린 나이지만 벌써 많은 영예와 수많은 인기를 한 몸에 안아오고 있는 나영이와 다영이. 날 따라 자신의 알찬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마음껏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래를 펼치면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영이 봐 다영이. 아리랑 벌스가 더 큰 꿈과 더 큰 무대를 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또 한 그들이 달려가는 앞길에 출생 무지개가 활짝 빛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